16살 한인 학생 김군이 메릴랜드주 작은 시골 마을의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해서 의료용품을 배달한 선행.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소식은 그 후속 근황 뉴스입니다. 감염증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 경비행기로 시골 병원에 의료용품 배달 봉사를 한 16살 한인 학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노고와 영웅적 행동, 희망을 주제로 백악관에서 열린 표창장 수여식에서 메릴랜드주 랜던스쿨 2학년인 TJ 김을 비롯한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파일럿이 되기 위해 비행 수업을 받아온 김 군은 감염증 확산으로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교관과 함께 수업용 경비행기를 타고 인근 버지니아주의 시골 병원으로 의료용품을 배달했습니다. 김 군은 학교가 휴교로 문을 닫자 이 기간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끝에 이 같은 재능 기부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은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미국 대형 병원은 물론 중소형 병원들까지 의료용품 부족으로 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시골 마을의 작은 병원들은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이 비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경비행기를 직접 운전해 시골 병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 의료용품을 직접 배달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데 이 같은 선행을 한 사실이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감동을 줬습니다. 김 군은 시골 병원에 의료용품을 배달하고 난 뒤에는 집에 와서 학업을 마쳐야 하는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랜던 학교 2학년 16살 학생입니다. 어떻게 저런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하죠? 김 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랜던 스쿨에서는 지역 사회 봉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봉사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 군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좁고 작은 시골 병원 7곳에 감염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과 의료용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석에서 많은 비행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군은 조종교사와 함께 메릴랜드 공항에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김 군의 이런 선행 소식은 CNN을 비롯해 AP 뉴스, CBS 뉴스, 뉴욕포스트, 보그, 델라웨어 온라인, 인사이더 등 수많은 미국의 매체들이 김 군의 선행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군의 대통령 표창 수여 소식을 알린 트위터에서도 김 군이 행한 선행에 미국 국민들은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수여식에는 김 군 외에도 감염증 대유행에서 이웃을 돕기 위해 선행을 한 미국 시민들이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감염증 환자가 1일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이날 오후 미국의 감염증 확진자를 110만 2,67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주별로는 감염증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이 확산하면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자택 대피령을 내렸던 캘리포니아주도 며칠 내에 소매점과 식당 같은 관광 요식 업종에 대한 봉쇄 조치를 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펜실베니아주는 주내 24개 카운티를 이달 8일 재개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등 대규모 도시를 낀 카운티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700명의 시위대가 무장을 한 채 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하는 점거 시위를 벌인 미시간주는 이달 7일부터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야외 작업 등의 재개를 허용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칸막이 등 사업장을 안전하게 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도 이날부터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주도 4일 비필수적 수술을 허용하는 데 이어 10일부터는 미용실과 이발소,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하고 골프장도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멕시코주의 도시 갤럽에는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정오부터 이 도시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가 폐쇄됐고 도시 내 모든 사업체, 점포는 매일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이달 31일까지 자택 대피령을 연장했습니다. 이미 일부 규제를 푼 미시시피주는 신규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자 경제 재가동의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당초 이날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 허용을 발표하려 했으나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감염증 환자가 나오자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감염증이 도시 전체를 입은 뉴욕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감염증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킨 미국 뉴욕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100명에 가까운 입소자가 숨지는 참상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전해진 것입니다. 1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에 있는 이저벨라 노인센터에서 현재까지 98명이 감염증에 걸려 숨진 것으로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망자 46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고 52명은 감염증 사망자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1일 현재 뉴욕시 당국의 공식 통계상 이저벨라 요양원에서 발생한 감염증 사망자는 13명뿐입니다. 이저벨라 요양원의 비극은 지역 매체의 보도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저벨라 요양원의 부덕이 사망 소식에 정말로 몸서리 쳐지는 일이라며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잃었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저벨라 요양원은 정원 705명 규모의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원 측은 인력 부족과 진단검사 부족으로 이 같은 비극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드리 워터스 대변인은 이메일 답변서에서 뉴욕에 있는 다른 모든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이저벨라 요양원은 초기에 입소자와 직원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검사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부족해 감염자를 제때 격리하지 못했다고 워터스 대변인은 주장했습니다. 당국의 사망자 집계와 실제 사망자 수가 왜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이저벨라 측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감염증이 맹렬히 퍼지는 뉴욕주에서는 요양원 집단 발병 사망이 속출하는 실정입니다. 뉴욕주는 노인 요양시설 239곳으로부터 감염증 발병 보고를 접수했습니다. 그 가운데 6개 시설은 감염증 사망자가 40명 이상 발생했다고 당국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저벨라 요양원처럼 실제 사망자가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밖에서도 노인 요양시설 집단 발병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보훈 요양원에서도 68명이 감염증으로 숨진 것으로 지난달 28일 알려졌습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요양시설에 대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한치의 과장 없이 말해 현재 상태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쯤이면 미국의 감염증 상황이 나아질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